양념은 핫도그 먹방. 씨,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아. 여기 투썸이고요. 할라피뇨 스테이크, 뭐 바게트, 샌드위치 그거였던 것 같아요. 메뉴는 원래는 제가 보시면 나이프랑 포크를 줘요. 저걸로 먹어야 되는데 그냥 손으로 먹고 있어요.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동네에도 비가 많이 오나요?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가격은 런치로 줘요 여기는. 이 핫도그가 원래 가격이 6,500원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지가 4,600원인데 할인해서 두 개 합쳐서 8,500원. 네. 할인 많이 들어가죠? 런치로. 네, 제가 오늘 좀 피곤해서 그런지 입이 써요. 맛있진 않아. 입이 쓰고 약간 할라피뇨가 들어가서 그런지 더 쓴 것 같아요. 맵고 쓰고. 밖이라서 빨리 먹고 해치우려고요. 지금 엄청 급하게 먹고 있어요.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이거 뭔가 비오는 날 여유로운 카페에서의 브런치 뭐 이런 개념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촬영하는 것도 창피하고 빨리 먹고 있어요. 아직 방송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게 어색해요.
거의 다 먹어갑니다. 배부르네. 화면에서 연기 나오는 거 안 보이죠? 엄청 뜨거워요. 전자레인지 한 1분 넘게 돌렸나 봐. 처음에 먹다가 뱉어가지고 약간 첫 부분의 화면에 영상 보신지 모르겠지만 약간 먹다가 찝힌 이빨로 치킨 자국이 있을 거예요. 먹다가 너무 뜨거워서 다시 뱉었어요. 이런 거 치우는 거 못 참지. 이런 거 다 해결해야 되죠. 여러분들 이런 거 남기는 거 못 참지. 이거 어떻게 찍어? 짜증.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오늘은 2021년 8월 24일 화요일이고요. 맞나? 점심시간에 점심 먹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도 점심 진짜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배를 채웠어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좀 여유 좀 즐기다가 아예 사무실 들어가야 돼. 날 유리창 풍경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약간 물멍 비슷한 거? 비멍. 여기 커피도 엄청 맛있어요. 커피 광고 아닙니다. 저한테 광고를 줄 리가 없잖아. 아무도. 빗방울이 안 보이나 봐요. 영상에서 바닥에는 보이죠. 여러분들 저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거. 비 많이 와요 지금. 먹었다. 그럼 오늘은 투썸 플레이스에서 할라피뇨 스테이크 불고기 바게트 샌드위치 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라지 사이즈예요. 먹방했고요. 가격은 8,500원. 런치 기준으로 따로따로 살 경우에는 1,500원에 9,600원이니까 11,100원 맞나요? 6,500원이었나? 7,500원? 6,5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네.
할인된 금액으로 점심 먹방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또 먹방에서 만나요. 혹시나 먹방 보고 싶은 메뉴가 있거나 좀 먹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메뉴가 있으면 댓글에 추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